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행동이나 패턴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특정한 행동 패턴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런 삶의 패턴과 그 결과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두 왕 브가히야와 베가의 이야기를 통해 재해의 결과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 두 왕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또 그 결과는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는 죄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아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 같은 시대에 유다 왕국에 요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의 중요성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그의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삶에서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 패턴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또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패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브가히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통치 기간은 단 2년에 불과했지만 그가 남긴 역사적인 발자취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조들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앙을 내겠으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그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폭력과 반역을 통해 통치권을 잃었고 또 이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죄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어서 통치한 베가 역시 브가히야의 유사한 행로를 걸어갔습니다. 베가는 더 긴 기간을 통치했지만 그의 통치의 끝은 참혹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 의해 파괴되었고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는 죄가 인도하는 길에 결국 어떤 파국으로 이어지는지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같은 시대의 유다 왕국에 있는 요담이라는 이야기는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기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나라가 강해졌고 그 많은 건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담의 삶은 우리에게 완벽함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후가이아와 베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이 두 왕의 삶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결국 그 대가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뛰어넘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가히아와 베가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반면 요담의 이야기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요담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또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분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그 경로를 바꾸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하루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의 길을 멈추고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은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의 유혹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담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죄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의 무게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과 또 잘못된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맞서 싸우고 또 정직과 진실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맡겨진 소망에 충실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행동,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